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 세 단어에 해당되는 말은 최대한 좀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자, 주어는 질문에 있어서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의문사를 했으니까 의문사 있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동사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목적어니까, 목적어 이꼴 뭐다? 단어 종류 뭐가 들어가? 명사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잘 들으셔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 단어는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왜 해줘 여러분? 얘들로 질문도 이해하겠지만 뭐 했었어요? 얘들이 오답을 소거하는 근거가 됐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하시면서 한번 풀어보고, A, B, C도 마찬가지 딱 들었을 때 맞다 싶으면 세모, 맞죠? 쌤 맞으면 동그라미 치지 왜 세모합니까? 얘 말고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세모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들었는데 얘가 더 정답 같아. 그럼 얘를 세모하시고 얘는 X 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계속 그렇게까지. 왜냐면 맞으면 동그라미처럼 이 동그라미 치는 게 뭐라고 되게 여러분들 못 움직여요. 여기서 막 미련해가지고 막 동그라미는 막 맞죠? 여기서 막 안절부절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니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선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세모 표시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X 하시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혹시 들었는데 A 진짜 아니에요. B도 진짜 아니에요. 근데 C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답은 뭐가 돼요? C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오랜만에 온 친구들 또 새로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질문 종류는 여러분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의문사로 시작되는 것도 의문사가 없이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Can you help me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라는 거는 대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what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로 답해야 돼? what에 해당되는 말을 잡아내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where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장소를 잡아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장소든 맞죠? 뭐든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what's your name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what's your name 했는데 여러분 잘 못 알아듣죠? yes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름 뭐야? yes 하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의문사가 뭐든 들렸다 하면 뭐로 답하면 안 돼? 절대 yes나 no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딱 시작했는데 의문사가 있었는데 yes나 no가 들렸다면 A, B, C 초반에 다 지우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반면에 의문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Can you help me?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와줄래? 맞죠? 맞습니까? Yesterday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습니까? 도와줄래라고 물어봤는데 어저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도와줄래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렇지. 의문사가 없다는 건 무조건 답이 yes나 no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yes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는 no의 의미를 가진 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게 나오는지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3랑 4 푸실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음원 듣기 전에 뭐 할 거야 여러분? 문제를 분석해야 돼. 그렇죠? 재영이 알려줬어요. 문제 분석하는 거 빨리 알려줘. 알겠죠? 알려주십니다. 분석하십니다. 자, 보기가 길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보기 좀 길다.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해석을 한글로 옆에다 간략하게 적으랬어요. 그죠? 근데 적대 절대 네 단어 이하로 적습니다. 네 단어 이상으로 적어버리면 걔 또한 또다시 읽어야 돼. 아시겠죠? 옆에다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얘를 또 읽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키포인트가 되는 말만 몇 단어 적으십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분석을 완벽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언제 풀어요 여러분? 음원이 들릴 거예요. 그렇죠? 음원이 30초에서 자꾸 짧아지고 있어서 30초에서 길어봐야 40초인데 요 사이에 세 문제 다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읽어줄 겁니다. 그렇죠? What did the company do recently?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분석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자, 파트 4에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맵이다, 맵.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74, 75, 76 풀 건데, 이 중에서 그림과 관련된 문제 몇 번? 75번. 그쵸? 맞습니까? 보기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빨리 지도에서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표시가 다행히 네모로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들 빼고 나머지 말들이 들릴 거니까 나머지 말이라 해봐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Sinclair Street이 나오는지 아니면 Rowland Street이 나오는지 그쵸? Road가 나오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고 잘 푸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니다. 연속으로 풀게요. 솔직히 음원은 10분밖에 안 되거든. 이렇게 푼다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중 잘하세요, 여러분. 화이팅 갑니다. 파트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s admiring a piece of art. B. She's buying some pictures. C. She's about to set down her bag. D. She's hanging up a frame.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street is jammed with cars. B. A passenger is getting out of the vehicle. C. The road has been closed to traffic. D. There are vehicles parked on either side of the road.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 plants are being displayed on the floor. B. There are goods on display in the store. C. The flowers are being planted on the ground. D. The potted plants are being placed outside. 2. 7. When do you expect your parents to come for a visit? A. He will be visiting. B. I respect him. C. In October. 8. You took a few days off last week, didn't you? A. I'll be leaving at 3. B. The whole week, actually. C. It should last a while. 9. You should have shown up an hour ago. A. I'll meet you in 1 hour. B. I know, I was held up. C. He will show up a bit late. 10. Would you like me to put you down for 5 tomorrow? A. Yes, that would suit me fine. B. No. Could you put it over here instead? C. It is today. 11. Can you show me how to get to Mr. Gonzalez's office? A. He should be in his office now. B. He's on the road today. C. Friday should be fine. 12. Do you know where the general manager is? A. It's generally well known. B. I think the day will go fast. C. He has not shown up to work yet. 13. Did you learn anything new at the meeting? A. Sure, I will. B. In the conference room. C. I found out many new things. 14. Where do I go to get some help with this form? A. I went to Chicago last week. B. I think I can be of some assistance. C. No, the forms are in the back. 15. I need someone to take this document to the lawyer's office right away. A. The court date is next Tuesday. B. I'll get Esther to take care of that. C. To get some legal advice. 16. Why did we increase our service fee? A. By around 10%. B. Because it's broken. C. We just couldn't meet our costs. 17. It was a full house at the theater last night. A. So what did you end up doing then? B. The balcony seats. C.
Did you empty it out first? Number 18. I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it works. A. Why don't I show it to you? B. He works in the personnel department. C. No, I have not yet. Number 19. Which day should we go to see the play? A. It's a Broadway play. B. Any day is fine with me. C. How about we check out a play? Number 20. Weren't you planning to take a couple of days off this week? A. To visit a friend of mine. B. For about a week or so. C. No, next week. Number 21. Where can I make a call? A. Try the one in my office. B. Around 4 o'clock. C. Yes, I already did. Part 3.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can you help me? 자, 문제 분석 좀만 더 할게. Part 3.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can you help me? I saw in the newspaper ad this morning that you're having a sale today. I'm interested in picking up a new desk for my head office. You've certainly come to the right place. As you can see, we have a very large range of desks. But how much would you like to spend? Well, not more than $300. I want something not too big, but which has plenty of drawer space. Okay, if you follow me, I think I can find you just the kind of thing you're looking for in the back. Number 32. Where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Number 33. How did the woman learn of the place? Number 34. What will the man probably do next?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Hi, I just found out that they started some construction work in the foyer. Do you have any idea what's going on there? Our international development team was just relocated to here, to the main office. I guess it's associated with that. No, it's just routine modeling work to improve the lobby's overall appearance. Oh, I see. It was time for something like that. I agree with you. I heard the company is planning to put up antique pictures on the lobby wall. As you know, our firm has been more than a century. What a surprise. I didn't know we've been in business so long. Number 35. What did the company do recently? Number 36.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it was time for something like that? Number 37. What did the woman suggest about the company? Part 4.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recorded message. Hi, Bob. This is Rick from the warehouse. We've been having trouble with the air conditioning for the past 3 days. We have a lot of items in the shipment area that are easily damaged, and we could lose the entire inventory if the weather outside gets too hot. I've been sending emails to Jeremy since yesterday, but no one from his department has responded or come down to check on the situation. Please arrange to send us a repair person as soon as possible.
This is really urgent, so I'd appreciate it if you would do that for me. Thanks. Number 71. What is the topic of the message? Number 72. What is Rick anxious about? Number 73. What is Bob asked to do?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our information and map. Welcome to Napa Grape Valley, where we've been growing quality wine grapes for generations. Today we'll sample a variety of red and white wines throughout the tour, which will last 3 hours. Before we start, I'll tell you about the route we'll take on this map. We'll begin here in the Welcome Center with a present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Napa Grape Valley for about half an hour. Next, we'll be walking down Roland Road and exploring the Patrick Fields, where you will see our workers selecting and harvesting the grapes. Following that, we'll stop by the winery where the grapes are pressed and observe the process of corking bottles. Finally, we'll end the tour in the gift shop. The valley is largely supported by sales from that shop, so please pick up one of our lovely t-shirts or postcards from there to remember your trip by. If no one has any questions, we'll begin. Number 74. Where is this tour taking place? 마무리. 마무리. 좋아하네. 잘 찾는갑다. 좋아하고 있네, 얘들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A 매깁시다. 1번에 A, 2번에 D, 3번에 A. 아시겠죠? 자, A, D, A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 2 갈게요. 7번에 C, 8번에 B. 8번에 B, 그 다음에 9번에 B, 10번에 A, 11번에 B, 12번에 C, 13번에 C, 14번에 B, 15번에 B, 16번에 C, 17번에 A, 18번에 A, 19번에 B, 20번에 C, 21번에 A. 그 다음 32번 갈게요. 세 개 연이어서 부릅니다. 32번에 C, C, D, C, C, D. 그 다음 35번 갑니다. A, B, D, A, B, D. 그쵸? 71번 갈게요. A, B, D. 71번에 A, B, D.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B, B, C. B, B, C. 끝입니다, 여러분. 자, 채점하시고. 여러분, 한 장으로 사진 찍는데. 자, 여러분, 보십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늘었는지도 제가 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런 부분 틀렸구나, 이런 거 파악하려고 그런 거니까. 네, 뭐 합니까, 여러분? 사진 찍어서 제발 보내주세요. 진짜 안 보내주네. 아시겠죠? 자, part 1은 3분의 1 맞는 수 적으시면 됩니다. 그쵸? part 2는 총, 잠시만요. 15개. 15분의 맞는 수. 그 다음에 part 3는, 보자. 6분의 맞는 수. part 4는 6분의 맞는 수에서 한 페이지 이렇게 적어서 사진 찍어주시면 돼요. 네 장으로 찍지 말고, 한 페이지에 part 1, 2, 3, 4 적으셔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화났어요? 실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화낼 건 없잖아. 이제 우리 공부할 거니까. 이거 놓쳐버렸네? 보자. 보자. 저거 적어주세요. 저거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자. 왜 틀렸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오케이. 자, 보자. 지훈이 할만하다. 8-2가 벌써 많이 맞았네. 다 괜찮아. 왜? 내 놀지 말했잖아, 내가. 보자. 어디? 이봐라, 이봐라.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가, 이거는. 왜 그러노? 자, 한 페이지 적었어? 아이고, 잘한다. 뭐? 맞는 거 적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더 맞았네. 좀 배워야겠죠. 어? 아니 하지마 이렇게 그 강조하지 말랬지 내가. 어 근데 진짜 웃긴다. 잠시만요. 왜 오늘 화났어요 저한테? 어? 잘했네. 잘했다. 이번 달 800 가자. 어? 820점 가자. 820점. 알겠죠? 잘한다. 아니 네가 가르친 게 뭔데 이걸 치고 있는 이런 느낌인가? 여러분 나한테 혼쭐 내는 느낌이네. 여러분 우리 공부할 게 진짜 많네. 어?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자 1번 틀리신 분 2번 어 여러분 손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귀 만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알겠죠? 1번 2번 3번 옳지. 자 7번 8번 9번 7번 8번 10번, 11, 12, 13, 14, 15. 아, 안 내리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알겠어요. 15번, 어,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괜찮아요? 21번. 그 다음에 32, 33, 34, 35, 36, 37. 어, 여러분들 뭐 어려워하는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71, 72, 73, 74, 75, 76. 다 어려웠네.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왜 물었어? 지금 다 동그랗지.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Part 1은 우리 여러분 내일 첫 수업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파트 1에 대해서 설명 듣는 거는 이번 주가 끝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새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파트 1 몇 문제죠? 총 우리 100문제 풀 거잖아. 45분 동안에. 그쵸? 파트 1 몇 문제 여러분? 6문제. 파트 2는요? 25문제. 파트 3는? 39. 파트 4는? 30문제입니다. 어, 쌤 파트 3, 4가 비중이 많으니까 얘들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요새 뭐가 어렵게 나온다? 파트 1, 2가 자꾸 어렵게 나오는데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2시간 시험에 파트 1, 2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많이 틀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하, 다음 시험 언제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 집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트 1, 2를 진짜 우리 선생님들끼리 미친 거 아이가 나와도 헷갈리더라. 알겠죠? 우리들끼리 얘기해요. 아시겠죠? 미친, 이때까지 안 쓰던 말을 왜 이 말은 절대 안 나온다고 거의 수업 시간 얘기했는데 알겠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토익이 지금 2016년도에 이게 새로 엎어진 이 신토익이 지금 이제 거의 끝물로 가고 있고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 당황스러운 거야. 시험이 변별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어렵게 좀 더 어렵게 더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 투가 진짜 여러분 자 풀어도 뭐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 뭐 이번 틀렸지만 나 이건 실수야라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간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파트 1, 2를 이렇게까지 시간을 쓴다고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파트 1, 2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3, 4가 그냥 풀린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하고 2 하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들을 다양한 영어 문장을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요새 토익 트렌드가 이렇다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노하우를 익히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원, 투를 충분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제가 매일 과제로 뭐 내겠어요? 스피킹 드릴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는 안 내드린 이유는 그냥 좀 쉬시라고 아시겠죠? 우리 수요일부터 달려야 되니까 왜냐면 솔직히 뭐 지금 특강을 하고 있지만 안 듣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맛보기로 지금 잡고 웜업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오늘 또 웜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하는 내용에서는 여러분 한 문장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들었던 문장을 아시겠죠? 3개월 뒤에 들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6개월 뒤에 들어도 3년 뒤에 들어도 아 이거 코니 그 여자가 가르쳐줬었지. 알겠죠? 어? 맞겠죠? 그러면 한 6년 뒤쯤은 내가 기억이 안 나겠지. 아 그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가르쳐준 거 아직도 잘 들리네. 아시겠죠?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파트 1, 2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600반 신청한 친구들은 제 목표가 총 25문제를 친다 치면은 한 달 수업을 듣고 나서 평균적으로 15개에서 17개 받는 게 제 목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750반, 700반 듣는 친구들은
아시겠죠? 1개월 과정 그 목표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21개에서 22개까지 맞춰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전반 지금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다 맞았으면 좋겠지만 요새 난이도로 봐서는 다 맞추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아시겠죠? 올해부터는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맨날 3랑 4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제 3, 4를 갖다가 음원 속도까지 빨리 했는데도 잘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2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사람 사진 볼 건데 요거에 대한 분석은 그래서 자세히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번 듣는 연습 가보겠습니다. 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여러분 이 여자 뭐 하고 있어요? 응?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솔직히 그림을 여러분 보세요. 보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보다. 그쵸? 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 뭐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see 맞습니까? 또 뭐 있어요? look 또 watch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는 거 얘기해줘. 공부한 친구들 얘기해줘도 되잖아. 이거 재미니. 그렇지. 이거 재미니. 뭐야 쟤 뭐야 이거 재미니. 보는 거야. 보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 단어는 진짜 파트 1에서 진짜 안 들릴 거예요. 아시겠죠? see라는 것은 뭐 무슨 말로 바꿔서 나오냐면 자 see는 절대 잘 안 나오고 stare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tare로 바꿔서 나오는데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항상 part 1에서 사람 동작을 표시할 때는 ing가 붙어서 나올 거거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staring 시작! staring 많이 들릴 겁니다. seeing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쵸? 됐습니까? 자 looking도 looking은 여러분 look at the picture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온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see하고 look의 차이점은 뭐죠 여러분?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see는 뭐예요? see는 여러분 눈 떠서 이렇게 보이는 게 싹 다 se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stare는 특히나 이렇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거. 왜? 정신 차려 할 때 그 표정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 staring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무언가를 여러분 시험 칠 때 멍 때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세히 봅니까? 자세히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looking입니다. 집중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looking이 안 나온다. 아시겠죠? looking을 들렸을 때 여러분 보기로 거의 보다란 말로 안 나올 거니까 looking at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면 looking for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looking over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선은 요거 두 개라도 우선 꼭 외워주세요. looking for 무슨 말입니까? 찾다란 말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look over 무슨 말입니까? look over 얘는 review의 뜻이에요. review. 검토하다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look for는 뭐예요? search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look up 하나만 더 합시다. looking up 나옵니다. 아시겠죠? 보다는 의미는 없어. looking up은 무슨 말입니까? 상미 무슨 말이고? look up. look up 무슨 말이고? 지형 무슨 말이고? check를 check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 여러분? looking up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보다의 의미가 한 개도 없거든. 아시겠죠? looking at이 생각보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look for가 나오거나 look over 나오거나 look up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looking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watch는 뭐 하는 거예요? watch는 뭐 보는 거예요? 여러분 watch라는 단어는 뭐 할 때 씁니까? TV 볼 때, 또 영화 볼 때, 그런 것들 볼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시작부터 끝이 있는 것을 여러분 책 보세요. 책은 요 페이지를 보는 거지 뭐 시작 끝 이런 개념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주로 움직이는 필름 같은 거를 볼 때 우리가 watch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see a movie라고 하는 말은 실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팝콘 먹으러 간 거지. 영화는 멍 때리고 나는 팝콘을 먹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비랑 어울리는 단어는 뭐예요? 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와치라는 단어하고 되는 거는 뭐 TV 프로그램 또는요. 무비 또는요. 플레이. 플레이 뭐죠? I'm watching play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연극. 연극.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볼 때 그래서 시작하고 끝이 있잖아요. 우리 한꺼번에 볼 때 고를 때만 와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 1에서는 영화 보는 장면이 나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watch는 진짜 안 들릴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인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냥 looking은 아까 이상하게 나온댔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집중해서 보는 장면을 얘기할 때는 맞죠? looking이 안 나온댔어요. 그죠? 어떤 말 나오냐면 좀 전에 들었던 뭐요? examining 나올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studying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inspecting 이란 동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적어도 요거 세 개부터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자, 음원을 들었을 때 examining, studying, inspecting이 들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part 1에서? 보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look을 보다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안 내고 낚으려고 look for, look up, 아시겠죠?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보다는 말은 뭐가 나온다고 시작?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examining 또 studying 또 inspecting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는 거 뭐 나온다고? examining 또 studying 또 inspecting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다 중에서 흔치 않은데 이렇게 그림만 있다 하면은 그림을 보는 장면에서는 admiring이 나옵니다. admiring. admiring 무슨 말일까요? 감상하다. 잘했어요. 감상하다. 아시겠죠? 근데 감상하는지 어쩐지 간에 감상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쨌든 그 그림 쪽으로 눈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있는 장면에서 admiring이 들리면 그냥 걔를 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어? 자, 그 사람이 무슨 다큐멘터리 들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장비 같은 걸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는 admiring 이상하잖아. 맞죠? 이럴 때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examining 또 inspecting 또 studying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럼 자, 코니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she's studying some item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공부야 저게? 근데 이게 맞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림이 나왔다면 뭐가 나온다고? admiring이 나오는데 admiring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어? 감상하다라는 뜻이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보는 장면에서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죠? 이거 뭐죠? 어? picture이라고도 하실 수 있죠.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ainting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뭔가요? 보자. 여기 요거. 아이고, 좀 더 진한 색으로 할까요? 얘는 뭐죠? 여기, 여기. 액자 틀. 그치! 맞죠? 항상 프레임을 갖고 건드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액자 틀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쵸? 그런데 얘가, 그럼 이렇게도 나옵니다. She's framing some picture.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로도 나오는 거예요. framing이 동사로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하지 않았어? 어? 액자가 동사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액자에 끼우다, 틀에 끼우다라는 뜻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림 사진이 나오면 동사로 프레이밍이 나올 수 있는데 액자에 끼우다라는 뜻이고 솔직히 이때까지 한 번도 답이 됐던 적이 없어. 그래서 프레이밍에 낚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야, 프레임 모르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Part 3. 자. Look at the she's admiring a piece of art. 맞죠? Piece of art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림 한 조각을 보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가볼게요. 뭐라는지. She's buying some pictures. 뭐요? She's buying some pictures. Buying some pictures.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She's about to set down her bag. 뭐요? She's about to set down her bag. 뭐라는 거야? She's about to set down her bag.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들었던 말은 우리가 문장 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위주로 들으시면 되는데 그럼 동사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사. 아시겠죠? 자, 뭐라고 했냐면 She's about to set down her bag. 뭐 들었을까? She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잘했어요. Set 들었죠? 그 다음에요. 어, down이 여러분 동사 들었으니까 뭐 들어야 됩니까? 어? 목적어 들어야 되지. 뭡니까? 뭐 들으면 돼요? bag. 그렇죠? 그럼 bag을 놔두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녀는 bag을 놔두는지 아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그 앞에 있는 말은 그래도 찝찝한데 무슨 말입니까? 자, about 맞죠? 무슨 about이 나옵니다. about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를 하려는 참이다 란 말이에요.
이 동작을 하려는 차입니다. 아시겠죠? Be about 하시면 어떤 동작을 하려는 차입니다. 아시겠죠? She's about to set down her bag. 맞죠? 그러면 she's about 막 뭐뭐 하려는 차입니다, 여보. 가방을 놔두려는 차입니다. 아시겠죠? 가방을 내려두려는 차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 마지막은요. She's hanging up a frame. 뭐요? She's hanging up a frame. 동사 뭐 들었어? She's hanging up a frame. 뭐요? Hanging up. 맞죠? Hang만 들어도 여러분 어디인가 거는 겁니다. 그렇죠? 맨 끝에 뭐 들었어요? Frame 들었습니다. 뭐예요? 액자. 틀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괜찮았는데 한번 듣기만 해볼게요, 여러분. The street is jammed with cars. 자, 여러분, jammed는 무슨 말이죠? 어제 하지 않았어? 맞죠? 교통이랑 나올 수 있고 또 뭐랑 나오더라? 어제 뭐랑 나왔었어? 프린터랑 나왔었다. 맞죠? 프린터가 jammed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 종이가 끼인 거였어요. 그렇죠? 트래픽이 잼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통체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교통체증 맞아요, 여러분? 응? 전혀 아니죠.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A passenger is getting out of the vehicle. 뭐요? A passenger is getting... passenger, 승객이. 맞죠? 그 다음에요. 동사 뭐 들었어요? Get out.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Vehicle. 맞죠? 맞습니까? 나오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렇게 찾아야 되는 정도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이 토익이 맞죠? 응시생이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접대 수강생 70대 분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봐도 너무 클리어하게 딱 볼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세하게 나온 건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The road has been closed to traffic. 뭡니까? The road has been closed to traffic. 자, road가 closed 됐다고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road가 가깝다 해요? road가 closed 됐다면은 길이 폐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에 뭐 들었어요? close to the traffic이니까 어디에 폐쇄가 된 거예요? 교통이 폐쇄가 돼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폐쇄가 되면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그렇죠? 그다음 얘도 막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고 마지막은요. There are vehicles parked on either side of the road. 뭐요? There are vehicles parked on either. 자, there are vehicles parked. 맞죠? 뭐예요?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Either side니까 뭐예요? 각각 길에. 맞습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볼게요. 마지막. 여러분, A 드릴 건데 동사 잘 들어보세요. 동사. 뭐가 들리는지. The plants are being displayed on the floor. The plants are being displayed on the floor. 동사 뭐 들었어? The plants are being displayed on the floor. 뭐 들었어? 승현 뭐 들었어요? 오, 잘했어요. 이 동사가 너무 중요해. Part 1에서. 이 왜 중요하노? 아시는 분. 어? 잘했어요. 뭐? 여러분, 보세요. 실은 뭐 들었냐면 자, 볼게요. 주어는 뭐 들었죠? The plants are being displayed on the... 자, 주어는 아시다시피 이 뭐예요? 이 풀떼기들 뭐? Plant, 맞죠? Plant. 여러분, 이 plant라고 읽으면 실은 안 돼요. T는 들릴랑 말라. 왜요? Plant가 되려면 막 끝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절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얘 몇 음절이에요? 1음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헷갈리는 게 이 단어랑 이 단어가 헷갈려요. 왜요? 음절이 각각 한 개씩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T는 들릴랑 말라. 근데 T는 왜 들려? 발음이 너무 세죠? S나 T나 Q나 맞죠? P 같은 거는 음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삐집고 나오는 애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걔들을 plant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plant 들릴까 말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plants The plants are being displayed on the floor. 자, displayed는 맞는데 앞에 뭐가 들려요? Plants are being displayed on the floor. 뭐가 들려요? being 들립니까, 여러분? plants are being displayed입니다. 자, 우리 내일 배울 건데 여러분 보세요. being이란 말이 나왔는데 뭐 displayed는 지가 뭡니까? 지가 뭡니까? 이거 나열된 거예요? 아니면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열이 되어진 거예요? 어, 맞죠. 나 길에 나열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being이 뭡니까? being이란 말이 왔던 건 얘 뭐죠? 잘은 몰라도 ing가 있으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 그러면 빙이 돼버리면 이 디스플레이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건데 이 디스플레이란 단어가 되게 특이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 단어는요 빙이 있으면은 직접 뭡니까 배열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맞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바닥에 놓여진 것도 그냥 맞죠? 지금 뭡니까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 중이 아니더라도 이건 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직 월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 나열이 되어 있는 거 보고도 뭐라고 할 수 있다? Being displayed.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막 뭔가 나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Being displayed가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지금 제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데리고 이걸 얘기하려니까 좀 웃긴데 제가 이런 물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한다고. 이 장면이 돼도 뭡니까? Being displayed. 지금 제가 배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being displayed. 근데 자, 아무도 안 건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나열이 되어져 있는 이 장면만 보고도 뭐가 됩니까? Being displayed가 되는 매직 월드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최고 난이도, 파트너에서 최고 난이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닥에 놓여져 있어도 답이 being displayed가 답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displayed 진짜, 여러분, 진짜 크게 적어놔요, 요 밑에다가.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displayed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There are goods on display in the store. 뭐요? There are goods on display in the store. There are goods. There are goods 맞아, 여러분? goods는 뭐죠? 어? 물건이에요. 맞죠? 근데 무슨 물건이에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에요. 맞죠? 아이돌 굿즈잖아요. 맞죠? 제가 그 얘기 맨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임영웅 굿즈 좀 사달라고 해서 봤는데 김치도 팔았다고. 김치도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굿즈라고 할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are some goods라고 한 건 말이 되는데 There are goods on display in the store. Store 때문에 틀렸죠. Store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The flowers are being planted on the ground. 뭐요? The flowers are being planted on the ground. 뭐예요, 여러분? Flower 어디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식물들인데 아시겠죠? 그렇게 flower가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Flower 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충 보시면 안 되고. The flowers are being planted on the ground. 맞죠. 그래서 땅에 심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The potted plants are being placed outside. 저 뭐 들었어요, 여러분? The potted plants are being placed outside. 뭐 들었어? The potted plants are being placed outside. 라영 뭐 들었어요? 어. Plant긴 plant. 네, 뭐예요, 앞에? 뭐가 들렸어요? Potted. Potted. 아시겠죠? Potted라고 될 수도 있고 T가 중앙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얼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란 말이 됩니다. 팟은요, 넓은 냄비도 되고 그 다음에 화분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아시겠죠? 파트너에서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otted plant, 여러분 화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potted plant, 시작. 한 번 더 시작. 됐습니까? 자, 화분 기억하십니다. 그럼 화분들이 The potted plants are being placed outside. 맞죠? Placed outside.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7번 보시면 자, 이거는 여기 넘어가서 볼게요. 아, 7번은 많이 맞았으니까 질문만 한번 들어봐 볼게요. When do you expect your parents? 자, 다시 한번 더. When do you expect your parents to come for a visit? 자, 뭐 들었어요, 여러분? When do you expect your parents to come for a visit? 맞죠? When, 그 다음에 Your parents, 그 다음에 또 어? visiting 맞죠? 그래서 언제 방문하십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요렇게까지 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8번 들어볼게요. 8번 들어보시면 You took a few days off last week, didn't you? 뭐요? You took a few days off last week, didn't you? 자, 여러분 질문 들으실 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는 you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사 들어볼게요. You took a few days off last week, didn't you? 뭐 들었어요? took 맞죠? 맞습니까? took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들었어요? day off입니다, 여러분. day off 뭔가요? 어, 휴가. holiday의 뜻이죠. 근데 하루만 휴가 된 겁니다. 그래서 week off가 나올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couple of days off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며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You took a few days off last week, didn't you? 맞죠? 그러면 지난주에 며칠 휴가 냈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A. I'll be leaving at 3. 뭐요? I'll be leaving at 3. 자, day off가 나오니까 마치 뭐 할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으니까 leaving at 3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연상 단어 오답이죠, 여러분.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자, 오늘 혹시나 설명 못 쫓아오신 분들은 우리 기본기 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피드 때문에 좀 더 빨리 가볼게. The whole week, actually. 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The whole weekend, actually. 맞습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실은? 한 주 쉬었어 라고 한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실은 여러분 보세요. 자, 너 지난주에 뭡니까? 연차 냈었지?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You took a few days off last week, didn't you? 맞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The whole weekend. The whole weekend. 이것만 나왔으면 답이 애매해. 맞죠?
맞습니까? 너 지난주에 맞죠? 연차 냈었지라고 했는데 whole weekend 하면 whole week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들리면 틀렸어요. 뭐 때문에 답이 됐냐면 the whole week actually. 맞죠? actually 때문에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은 한 주 쉬었어 라는 말이고 답변에 어떤 말이 있으면 actually 라는 단어나 아니면 in fact 라는 단어나 또 한 게 비슷한 거 있었어. 뭐 있었노? To be honest가 있으면 희한하게 답으로 만들어주는 매직월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맞습니까? 너 땡글쌤 수업 듣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니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답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땡글쌤 수업 듣지? 하면은 맞다 아니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코니쌤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근데 실은 코니쌤 거.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말이 들리면 답이 너무너무 됩니다. 아시겠죠? 세 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ctually 또 In fact 또 To be honest까지 기억하십니다. 희한하게 답으로 잘 만들어주는 매직 월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It should last a while. 뭐요? It should last a while. 자, 여러분 동사 뭐 들었어요? should는 버려야 돼. 조동사라서. 맞죠? 뭐 들었습니까, 여러분? It should last a while. 뭐요? It should last a while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while 나오면은 한동안 last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last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죠? 지속되었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실은 한동안 지속됐어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9번입니다, 여러분. 9번 들어볼게요. 질문. You should have shown up an hour ago. 뭐요? You should have shown up an hour ago. You should have shown up an hour ago. 자, 뭐 들었어요, 여러분? 'You should 빼고요. Shown 그다음에 shown up 그다음에요. An hour ago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 시간 전에 나타났어야 했는데란 말입니다. 자,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 요 말은 요새 또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데, 자. should have pp입니다. should have pp.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uld have pp 들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요 말은요. 얘들은 발음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얘 어떻게 읽어요? 얘 몇 음절? 몇 음절? 이음절. 아시겠죠? 그래서 should가 아니고 you should 끝입니다. 아시겠죠? 발음 should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could가 아니고 you could 아시겠죠? you could이에요. 아시겠습니까? could라고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have는 여러분 얘가 have가 잘 들리면 얘는 부정이거나 아니면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거거든. 여러분 have란 말이 진짜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기 다음에 do만 거의 붙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줄여서도 우리가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렇게도 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you should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밑에 거 어떻게 읽겠어요? 시작! You could.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그럼 이 말은요. 너가 이 PP 했어야 했는데 라는 가정법이에요. 너 그거 했었어야 됐는데. 너 특강에 참석했었어야 됐는데.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ou should have shown up an hour ago. 뭐라고요? You should have shown up an hour ago. 뭡니까? You should. 아시겠죠? 이렇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shown up an hour ago. 무슨 말입니까? 한 시간 전에 니 있었어야 됐는데 나타났었어야 됐는데 아시겠죠? I'll meet you in one hour. 뭐요? I will meet you an hour. 맞죠? 나는 뭐예요? 나 당신을 한 시간 뒤에 만날 거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시간 나오니까 마치 one hour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맞죠? 연상 단어 오답입니다. 소리가 비슷해서 두 번째는요. I know I was held up. 무슨 말이에요? I know I was held up. 맞죠? 너 한 시간 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도 알지. 맞죠? I know. 자, I know하고 I see 차이점 뭐였어? I know는 뭐였어요? 두 개 다 알겠어 란 말이거든요. 맞죠? 근데 I know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엄마가 니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지. I know. 아시겠죠? 승질낼 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should 이렇게 발음됩니다. 아시겠죠? should가 이름절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답은 I see.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뭐라고 한다고? I see.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I know. I was held up. 자, held up은요. hold up을 갖다가 과거로 얘기한 건데 held up은 누구한테 잡혔다란 말이고 이 말은요. 뭔가 급한 용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급한 용무가 있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아 뭔지 모르겠는데 나 어쨌든 모르는 상황이 없어. 급한 용무가 있었어.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I know. I was held up. 맞죠? I was held up.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 급한 용무가 있어서 안 됐어. 됐죠? 그 다음 또. He will show up a bit late. 자, 여러분. He will show up a bit late. 자, 이거 뭐 들렸어요? He will be show. show가 그대로 들렸다. 그쵸? 맞습니까? 자, 동사를 잡아라고 하는 이유는 이 동사랑 비슷한 발음이 나올 수가 있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질문에서 shown, you've shown, 맞죠? You, 뭡니까? You should have shown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나왔다 하면은 show가 나와도 틀린 말이고 또 뭐가 나와도 틀린 말이에요. 과거인 showed가 나와도 틀린 말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shown 그대로 나와도 틀린 말이고 그 동사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왜요? 얘랑 비슷한 발음이 오답으로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갈게요. 자, 그 다음 거 Would you like me? Number 10. 10입니다. Would you like me to put you down for five tomorrow? 뭐요? Would you like me to put you down for five tomorrow? 뭐 들었어요, 여러분? 우주는 버려야 되죠. 조동사니까. 버리세요. 이제 동사 뭐예요? Would you like me to put you down for five tomorrow? 뭐 들었노? Put. 그치, put down입니다. 그쵸? Put down 하시면 어딘가 쓰다란 말이기 때문에 put down은 여러분, 이거가 예약하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Put down. 맞죠? 그래서 더 쉽게 쓰면 write down은 못 알아듣지는 않거든요. put down이라 들리면 예약하다라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Would you like me to put you down for five tomorrow? 맞죠? for five at tomorrow. 그러면 예약에 관련된 말로 for five가 나오면 얘는 다섯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tomorrow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일이란 말인데 여러분 tomorrow 그 다음 비슷한 말 yesterday day, 그 다음에 today, 그 다음에 weekend 이렇게 다 엮어서요. 요 단어 중에 한 개만 음원에서 나와도 아시겠죠? 음원에서 yesterday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tomorrow나 today나 weekend가 들리면 마치 연관이 있을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연상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질문에서 tomorrow가 나오면 나머지 단어들이 뭐로 나온다고? 연상 단어? 오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A. 자. Yes, that would suit me fine. 뭐요? Yes, that would suit me fine. 내일 다섯 명 예약해 드릴까요? 한 거죠? 맞습니까? 동사 뭐 들었어요? Yes, that would suit me fine. 무슨 말이에요? Suit, 맞죠? Suit이 뭐예요, 여러분? 어? Suit 뭐죠? 얘가 동사로 쓰이면? 맞죠? 나한테 맞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fish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suit me fine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나한테 잘 맞다. 어, 그거 나한테 okay야 라는 뜻이에요. suit me fine, suit me fine. 아시겠죠? Yes, that would suit me fine.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 다음 또? Now, could you put it over here instead? 자, 뭐요? No. Could you put it over 우선은? here? 우선은? No. Could you put it over here instead? 자, 여러분 질문에서 뭐 나왔더라 동사가? put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요 단어들이 그대로 들리면 대부분 뭐가 된다고? 오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Could you put it over here instead? Put it over. 맞죠? Put it over는 put over는요. 어디에 붙여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ut over 하면은 어딘가 붙여서 그러니까 주로 책상하고 많이 얘기해요. 책상을 붙여놔 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대신해서 책상을 뭐 뭔가를 붙여놔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ould you put it over here instead? 맞죠? 그럼 대신해서 여기에 붙여주실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들리면 소거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또 It is today. 자, it is today.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왜요? 질문에서 tomorrow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물론 문맥상으로도 말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여러분. Can you show me how to get to Mr. Gonzalez's office? 자, 여러분. Can you show me, do you think?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간접 의문문이라서 버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메인은 Show me how to get to Mr. Gonzalez's office. 자, 의문사 있어요. Show me how to get to Mr. Gonzalez's office. 뭐요? 있어요. 의문사 있었어. 어, how 들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뭡니까? 동사 뭐 들었어요? Show me how to get to Mr. Gonzalez's office. 뭐 들었어요, 동사? Show me how to get to Mr. Gonzalez's office. 뭐요? get 들었죠? 맞습니까? how get 그 다음에 Mr. Gonzalez 그러면 his offic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의 사무실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실래요? 라고 한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 How를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 맞죠? 또는요, 뭐, 아무튼 거기에 대한 거에 답을 줘야 되겠고, 그 다음 get을 잡았다는 것은 이 동사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틀립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get하고 얘 3단 변화 뭐 있어요? 응? get, 그 다음 got, 그 다음에 got은도 나올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get, got, got도 되고 got은도 되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들렸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에 뭐가 붙으면 ing가 붙은 형태가 들려도 오답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잡아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 Tell me how to get to Mr. Gonzalez's office.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래? He should be in his office now. He should be in his office now. 자,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남자 이 여자 뭐라고 했어요? He should be in his office now. 뭐요? 사무실에 있을 거야라고 한 겁니다. 길을 알려달라니까 사무실에 있을 거야는 답이 돼야 안 돼,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자. He should be in his office now. 자,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소화하시냐면 오피스라는 단어가 들렸다. 그죠? 그럼 보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들리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소화하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또 두 번째. He's on the road today. 아. He's on the road today. 자, he's on the road today. 이게 무슨 말일까요? He's on the road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road랑 똑같은 말은 trip이에요. trip. 토익에서 트립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옳지! 출장을 이제 다르게 또 뭐라고 얘기도 한다? On the road. 맞죠? 출장 중이니까 지금 아직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몰라도.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He's on the road today. 무슨 말이에요? 그는 오늘 출장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Be, he is, be 맞죠? 보세요. He is 뭡니까? on이 나와버리면 뭐 중이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치사고. 그래서 뭐뭐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On the road 하시면 출장 중이다로 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Friday should be fine. 뭐요? Friday should be fine.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맞죠. Friday가 괜찮을 거다. 맞죠? 그럼 답이 되는 건 몇 번입니까? 우선은 그 오피스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없어. 출장 중이야 되는 B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가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general manager is? 자, do you know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Do you know, 맞죠? Can you tell me? 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Could you show me? 다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들으세요. Do you know where the general manager is? 자, 여러분 그럼 의문사 있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 다음에 또 general manager is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general manager 어디 있습니까? 총 지배인 맞죠? 아니면 총괄 매니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 아시겠죠? 매니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지배인 그 다음 총괄 매니저 아시겠습니까? 제너럴 붙으면 더 높은 사람이 돼요. Do you know where the general manager is? 어디 있는지 아니? It's generally well known. 자 맞다 틀렸다. 이제 느낌 좀 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우리 한 4시간에 할 걸 응축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너럴이 들리니까 지금 얘랑 비슷한 발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지금 뭐 들렸어요? 제너럴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It's generally well known. 맞죠? Well known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거니까 뭐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where를 들었으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말이 답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I think the day will go fast. 뭐요? He is not 자 뭐라고요? I think the day will go fast. I think 내 생각에는 day가 go fast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 말이겠죠? 날이 빨리 지나간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마지막 He has not shown up to work yet. 무슨 말이죠? He has not shown up to work yet. shown up 오늘 shown 막 300번 나오네 뭐예요? shown up 맞죠? work yet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출근 안 했어 맞죠? 그럼 답이 되는 거는 C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 Did you learn anything new at the meeting? 뭐요? Did you learn anything new at the meeting? 동사 뭐 들었어요? Did you learn anything new at the meeting? 의문사는 없었다 그죠? 동사 뭐 들었어요? learn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learn이란 말이 나오면 토익에서 learn이 나오면 싹 다 얘는 know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배우다라는 의미로 아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learn이 나오면 know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뭐요? Did you learn anything new at the meeting? 뭐요? 뭡니까? Did you know anything new? 맞죠? 그럼 새로운 거 알았니? 어디서요? 미팅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learn이 나왔으니까 3단 변화
lumped, lumped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o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no가 연상 단어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new가 나왔다면 여러분 new는요. 쌤 동사랑 목적어 잡으라 하면서 그럼 얘는 목적어고 얘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형용사 중에서 특히 new 같은 말 나오면 반대말로 old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old. 아시겠죠? 연상 단어 오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비슷한 발음으로 여러분 요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I knew it 갑자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랑 얘랑 발음이 어때요? 어?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갑자기 알았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거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meet 나왔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meet 나왔으면은 회의라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meet이 나오거나 아시겠죠? 그냥 meet이 나와도 틀린 거고 met 나와도 틀린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러면 회의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거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Did you learn anything new at the meeting? 응? Sure, I will. 자, sure 하니까 마치 답이 될 것 같다. 그쵸? yes의 의미입니까? 그쵸? 그런데 실은 시제가 뭐였어? Did you learn? Did예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어, 나 많이 알았어 해야 되는데 Sure, I will. I will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시제 불일치예요. 됐죠? 두 번째. In the conference room. In the conference room. 자, 미팅이라고 하니까 마치 컨퍼런스랑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연상 오답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I found out many new things. 맞죠? I find out many new things. 맞죠? 그래서 you는 여기서 바꿔 쓸 게 없어서 그대로 나왔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 나는 많은 걸 새로 알게 됐어 라고 한 거니까 답이 되고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거. Where do I go to get some help with this form? 뭐요? Where do I go to get some help with this form? 자, 여러분 의문사 있었어요? 어? Where? Where? Where do I go to get some help with this form? 그다음에 또 동사 뭐 들었어요? Where? 자, 이 동사가 잘 안 들려요. Where do I go to Where do I go to get some help with Where do I go to get some help with 동사 뭐 들었어요? 잘했어요. 보호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보호가 잘 안 들려 놓고 얘가 뭡니까? went나 그다음에 3단 변화 뭐예요? gone. 그다음에 또 ing 붙은 형태로 나온대서 뭐 going. 이거 다 틀렸는데 보호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절자리 동사가. 아시겠죠?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 나왔었냐면 get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get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help. 그럼 어디서 도움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 라고 물은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Where do I go to get some help with this form? 끝에는 with this form. form 뭐죠, 여러분? 양식. 맞죠? 이 양식에 관해서 도움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자, 들어볼게요. I went to Chicago last week. I went to Chicago last week. I. B. I. 뭐요? 뭐 들었어, 금방? I. went to Chicago. 갑자기 I went to Chicago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들어야지 속어를 할 수 있어요. 속어 마셔도 많이 잡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얘가 진짜 안 들리는 거는 자 지금 들었던 건 I went to Chicago 얘기했다. 그쵸? 맞습니까? Chicago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I went to 합니까? 자 제가 누차 얘기했죠? went to 하면은 이 마스크는 난리가 난다고 여러분. 왜 한 번만 발음했어요? went to 하니까 히 들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발음해요.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이것도 이름절 단어인데다가 뒤에 똑같은 to랑 많이 붙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못 들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went to. 시작! I went to. 시작!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고는 진짜 알아듣기 힘드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I went to Chicago last week. 틀렸고 I think I can be of some assistance. 뭐요? I think I can be of some assistance. 나 도움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뭐라고 했어요? I think I can be of some assistance. 맞죠? 여러분, 헬프랑 똑같은 말 뭐 있어요? Assistance. 맞죠? 똑같은 말이죠.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가? I think I can be of some assistance. I can be some assistance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No, the forms are in the back. 자, no, the form is in the back. 맞죠? form이란 단어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버려야 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랑 목적어가 제일 중요해. 그 단어들은 대부분 안 겹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또. I need someone to take. 자, 지금. Number 15. 어, 15. 아직도 15이야. 자, 볼게요, 여러분. 자, 15 볼게요. I need someone to take this document to the lawyer's office right away. 뭐요? I need someone to take this document to the lawyer's office right away. 무슨 말이죠, 여러분? 좀 길었다, 그쵸? 맞습니까? I need someone to take this document to the lawyer's office right away. 자, 뭐랬냐면 take this document to lawyers. 맞죠? Lawyers
office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 Take this document to the lawyer's office right away. 맞죠? Right away. 그래서 지금 당장 뭐예요? 이 변호사 사무실로 이 서류 갖다 줄 사람이 필요해요. I need someone. 됐습니까? Take this document to the lawyer's office right aw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맞습니까? 자,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로 이거 서류 갖다 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The court date is next Tuesday. 뭐라는 거야? The court date is next Tuesday. 여러분, 앞에 뭐 들었어요? 무슨 데이트인데 무슨 데이트예요? The court date is... 코트 뭐죠? 푸드코트 아니고 뭐 법정 얘기할 때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court date 무슨 말일까요? 재판일 됩니다. 로열이 나오니까 뭐가 연상 단어로 나왔어요? Court date 나왔습니다. 그렇죠? Court date 됐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연상 단어 오답입니다. The court date is next Tuesday. 틀렸고. I'll get Esther to take care of that. 뭐요? I'll get Esther to take care of that. 뭡니까? I get 뭐요? 그다음 뭐라 했어요? I'll get Esther to take care of that. 자, 에스터한테 에스터. 그래서 에스터 같은 말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에스터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에스터한테 자, take care of them 했습니다. Take care of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Take care of 무슨 말이고 승혁? 돌보다로 알고 있는데 토익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돌보다란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맞죠? 토익에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을 돌본다, 안 돌본다. 안 돌본댔다, 그렇죠? 그래서 은석,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담당하다. 담당하다, 여러분. 담당하다로 나와요. 여러분들 돌보다로 너무너무 알고 계시죠? 그럼 돌보다랑 똑같은 말 한 개 더 있어. 뭐 있노? 뭐? Look? 에? 에? 보세요. Looking at이 절대 안 나온다고. Look 앞에 자꾸 다른 거 붙었어. Look after도 무슨 말이죠, 여러분? 돌보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돌보는 게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담당하다. 담당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에스터한테 담당하라고 할게요. 에스터한테 처리하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토익스러운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To take care of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To get some legal advice. 자. To get some legal advice. 자, to get some legal. 잘했어요. Legal. Legal은 뭐예요? 법률에 관련된 거니까 legal advice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또 연상 오답으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로열이 나오니까 뭐가 연상 오답으로 나오대? Court date 하고 또. Legal. Legal document 또는 legal advice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자, 여러분, 팔투만 하고 맞춰줄게. 아시겠죠? 됐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Why did we increase our service fee? 뭐요? Why did we increase our service fee? 의문사 있어요? 있네, 뭐. Why?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들었어요? Why did we increase our service fee? 맞죠? 잘했어요. 자, increase 나왔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increase가 나왔단 말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increased도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increasing 나올 수 있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들었어요? service fee라고 했으니까 맞죠? 서비스 요금 왜 올리니? 맞죠? 왜 올리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Why did we increase our service fee? By around 10%. By around 10%. 자, 이거는 문맥상 틀렸는데 여러분 무슨 퍼센트라고 나오는 거는 fee가 나오니까 마치 몇 퍼센트 올린다는 것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fee가 나오면은 요금이나 아니면 퍼센트가 뭐로 나옵니까? 연상 오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10% 정도 올릴게 한 거니까. 그렇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Because it's broken. 자, because 하니까 뭐로 물었어, 금방? Why로 물었을까? 너무 because가 답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because가 답이 많이 됐던가 안 됐던가 작년 10일까지 한 번도, 아니다, 작년 8월까지 한 번도 답이 됐던 적이 없다가 작년 하반기 90, 11, 12부터 갑자기 답으로 조금씩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를 찌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답으로 지금 신토익 바뀌고 한 7년 동안 맨날 오답으로 내다가 지금도 마음대로잖아. 토익위원회가. 아시겠죠? 그래서 Because it's broken. 맞죠? Because it's broken. 맞죠? 이것이 고장났기 때문에 올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We just couldn't meet our costs. We just couldn't meet our costs. 뭡니까? We couldn't, 맞죠? Meet a cost 하면은 meet은요. 맞죠? Cost. 맞죠? 자, 여러분, miss 만나다란 뜻인데 생각보다 토익에서 나오면 충당하다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 비를 올린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It was a full house at the theater last night. 자, 무슨 말이에요? It was a full house at the theater last night. 자, 무슨 말이죠? Full house 하면은 여러분 만석이란 뜻이에요. Full house는 아시겠죠? 그럼 뭐 어디예요?
It was a full house at the theater last night. 자, theater last night. 그럼 어젯밤에, 자, 어젯밤에 뭐가 됐다고? 극장이 만석이었어,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So what did you end up doing then? 뭐요? So what did you end up doing then? 자, 여러분, so 그래서 end up 하면은 end up 어떻게 끝이 났는데 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볼 때 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 what did you end up doing then? 맞죠? 그래서 what did you end up doing then? 맞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함으로써 끝을 냈어? 라는 말입니다. 만석이었으니까 어떻게 됐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너무 영어적인 표현이니까 이대로 익숙해 놓으셔야지 여러분한테 낯선 것도 익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적으로 많이 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The balcony seats. 자, balcony seats. 맞죠? 뭡니까? Full housing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theater 나오니까 연상단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seat 나온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theater이 나왔다면은 자, 여러분 seat이 연상단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eater 가면 뭐가 필요해요? 티켓이 필요하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티켓도 연상단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티켓 파는 곳은 뭐죠? 뭐죠? 티켓 파는 곳은 뭐예요? 매표소, 박스, 오피스도 연상단으로 많이 나옵니다. seat만 나왔다면은 seat나 티켓이나 박스 오피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걔들을 소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걔들이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원을 들었는데 음원에서 뭐가 나왔냐면 에어포트가 나왔어요. 에어포트. 에어포트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어? flight. 그다음에 또 티켓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티켓 하고 그다음 뭐 들고 가야 돼? 어, 패스포트 잘했어요. 패스포트나 그다음 또 누가 있을까? 어, 패신저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attendant 또는요 똑같은 말 뭐예요? crew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승무원 아시겠죠? 얘들 싹 다 연상 오답이에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 틀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 그러면 the balcony seats. 자, 틀렸고 세 번째 Did you empty it out first? 자 Did you empty it out first? 자, did you empty it out? 맞죠? Empty it out은 맞죠? 다 찼다고 하니까 비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did you empty가 여러분 empty가 동사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empty up 하면은 비우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 먼저 비웠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비웠니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full이 됐다고 하니까 empty란 말이 연상 오답으로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뭐 다 연상이라고 한호라고 하는데. 지금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훨씬 더 수업 시간 찬찬히 갈 테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가볼게요. I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it works. 뭐요? I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it works. 자, 여러분 뭐 들었어요? A. I'm still? I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it works. 여러분 still 다음에 뭐 들려요? I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it works. 뭐 들렸어요? haven't이 들렸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have 들린 댔어요? 안 들린 댔어요? 들리면 다 뭐예요? not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나는 아직도 뭘 못했다고? figure out을 못했어. 뭘 알아보는데요? I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it works. How it works.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다 뭡니까? 못 알아챘어. 이 말입니다. 그쵸?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Why don't I show it to you? 뭐요? Why don't I show it to you? Why? 어, why don't I? Why don't I? Why don't I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뭐뭐 해줄까?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Why don't I? 맞죠? 내가 보여줄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내가 알려줄까?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Why don't I show it to you? 맞죠? 그럼 내가 보여줄까?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He works in the personnel department. 맞겠어? 틀렸겠어? 뭐 들었어요? He works. 버려야 되죠. He works in personnel department. 무슨 말이죠? personnel? 인사팀. 잘했습니다. No, I have not yet. 뭐예요? No, I have not yet. 맞죠? 나는 오치. 그래서 나는 아직 아니다 한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 거 또 가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거 또 가볼게요. 자. Which day should we go to see the play? 뭐요? Which day should we go? Which day? 맞죠? 맞습니까? Which day?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예요? Go play. 맞죠? 무슨 말입니까? 연극 언제 보러 갈까? 됐습니까? 연극 언제 보러 갈까? Which day should we go to see the play? It's a Broadway play. 틀렸습니다. 뭐가 그대로 틀렸어요? play 지우셔야 됩니다. Broadway play 틀렸습니다.
Any day is fine with me. 됐죠. 날짜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which day 얘기했으니까 any day 어느 날이나 상관없어. 됐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은요. How about we check out a play? 뭐요? How about we check out the play? 또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얘만 속았어도 바로 푸셨겠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두 개 나왔대, 여러분. 그다음에 또 갈게요. Weren't you planning to take a couple of days off this week? 뭐요? Weren't you planning to take a couple? 의문사 뭐 들었어요? When, 그쵸? 그 다음에 또? Weren't you planning to take a couple of days off this week? 자, 여러분 동사 들을 거예요. 동사 뭐 들었어요? 옳지, 잘했어요. Take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plan 나옵니다. 그쵸? 이거 안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지우는지 수업 시간 좀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Plan이란 말은요. 맞습니까? 플랜이란 말은 계획하다는 뜻인데 계획하다라고 해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미래 시제 will 대신에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들어두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week? 다시 to take a couple of days off this week. 자, 그럼 뭐 했어요? 여러분 또 뭐 나왔어요? Day off this week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Day off인데 그 앞에 잘 못 듣게 하려고 뭐가 붙었습니까? A couple of 며칠이에요? 이틀이요. A couple of 무슨 말이라고? 이틀이에요. 왜요? 커플이 뭔데요? 세 명이서 안 사귄다. 그죠? 그래서 숫자 2 대신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커플이 들리면 싹다 다 숫자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to take a couple of days off this week. 맞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쉬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틀 정도 쉬지. To visit a friend of mine. To visit a friend of mine. 자, to visit friend of mine 무슨 말이죠? 내 친구한테 방문하려고 마치 쉬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연상 단어 같은데 아니 뭡니까? 맞는 답 같은데 연상 오답이에요. 맞죠? 질문에 맞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For about a week or so. 맞죠? For about a week or so. 자, 여러분 보세요. When 언제 쉬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For about a week or so. 그러면 한 주쯤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맞죠? For이라고 나오면 질문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치, 잘했어요. How long에 대해서 물어본 말에만 답이 됩니다. 맞죠? 한 주 동안, 한 주 정도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쵸? 마지막은요? No, next week. 뭐예요? No, next week. 그치, 이번 주에 쉬니라고 하니까 아니야, 다음 주에 쉬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다시 한 번만. Weren't you planning to take a couple of days off this week? 그쵸, 이번 주에 언제쯤 이틀 정도 쉴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다음 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Where can I make a call? 뭐요? Where can I make a call? 의문사 뭐 들었어요? 나는 죽으라고 안 들리는데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게 맞아요. 그건 수업 시간에 where 좀 더 상세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의문사에 뭐라는 걸 하면 싹 더 where 취급하면 되거든.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잡을까요, 여러분? Where can I make a call? 자, 뭐 잡을까요? Where, 그 다음에 make a call. 맞죠? 그럼 make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made 나와도 오답, 또 making 나와도 오답. 됐습니까? 그 다음 call 하면 call 연상단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콜은 뭐로 만들어요? 콜은 뭐 갖고 해요? 핸드폰으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폰이 항상 연상 오답으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콜하고 얘랑 발음 비교해봅니다. 어때요? 얘 몇 음절? 이름절. 얘 몇 음절? 이름절. 발음이 비슷해서 갑자기 I'm cold 갑자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연상 오답이에요. 됐습니까? 들어두십니다. 그래야 수업 시간에 또 들었을 때 아 저거 했었지. 아시겠죠? Where can I make a call? 그럼 중요한 거는 나 어디서 전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건데 Try the one in my office. 뭐 하라고요? 어디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서 하라고? 내 오피스에서 해. 답이 된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요? Around 4 o'clock. 틀렸습니다. 그쵸? 시간 얘기한 거니까 틀렸어요. 그쵸? Yes, I already did. 자, yes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요? yes 답이 안 돼. 왜? 의문사가 있으니 yes랑 no로 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파트를 이렇게 많이 틀 줄 몰랐네? 그래서 이거 풀이한다고 너무 많이 지났는데 다른 거 어설프게 하느니 파트에 대해서 좀 감각을 익혔으면 좋겠어서 파트 문제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고 풀이는 뒤에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막 그냥 한번 쳐봤다 경험치로 보세요. 왜냐면 내일부터 또 공부할 거야. 머리 아프니까. 아시겠죠? 됐나요, 여러분? 복습 한 번만 해주면 참 좋겠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볼게요.